우리 그레이시티 지금 내추럴 라인으로 시술을 받으셨는데 원래 좀 수염도 많이 나시고 약간 와일드한 느낌을 갖고 계셔서 딱 선이 잡힌 이제 패션 라인보다는 와일드한 느낌 좀 내추럴하게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아주 잘 나왔어요.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 느낌이 저는 처음에는 이게 두상이 되게 동그라져가지고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느낌이 이런 사이드 라인이나 구레나룻 부분도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좀 약간 와일드한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그 느낌을 잘 소화하면서 뭔가 이미지가 지금 귀여운 이미지랑 남자다운 이미지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주위에서도 다들 괜찮다고 잘 됐다고. 머리 있을 때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뭐 거의 맨날 모자 쓰고 있거나 그런 적이 많아서 훨씬 하고 나니까 자기 만족도도 훨씬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훨씬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제일 뭐 달라진 점이나 소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요리하는데 두건도 많이 쓰고 높은 열 있는 데서 일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저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저는 주위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하고 나니까 밀고 다녀도 시원하고 보기에도 훨씬 더 좋고 내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되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많이 뭐 궁금해하겠어요. 네,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처음에는 아플 것도 같았고 그랬는데 되게 섬세하게 해주시니까 저도 그거에 더 만족한 것 같아요. 다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이제 시술을 받으시지만 여기서 이제 나가시는 순간 또 저희 그레이시티에 걸어다니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했죠. 네, 한 분 한 분 그래도 다 제대로 혜택 보내드려야 되는 게 저희 모토니까. 제 바람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탈모 있으셔서 괜히 알게 모르게 불편하셨고 괜히 위축되고 그랬던 부분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뭐 전혀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이 그레이시티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걸 통해서 더 좋은 삶을 자신감 있게 지내셨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